처음 해보거든요. 네, 이거 시험을 작성하실 거예요. 네. 작성하시고 상담 필요 상담 받으실 거라서 이제 좋게 앉아. 네. 상담 받고 싶은 항목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하라고? 상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원하는 거 없는데 솔직히. 야 이거 상담한다고 솔직히 내가 이거 해봤잖아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해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뿐이야 진짜로. 특이가 진짜 쉬지도 않고 달려왔거든요. 지쳤다고 얘기도 못하고 또 속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런 상담의 힘을 좀 믿어본 거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얘가 일부러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건가? 며칠 전부터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는 좀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희철이가 좀 알고 미리 좀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가 힘들고 좀 지치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했었을 됐을 텐데 이걸 뭔가 촬영을 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부담이었던 거야. 네. 야 이게 되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건 솔직히. 아 근데 한번 난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려고. 네. 이 마음이 편해진대. 아니야. 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신고 괜찮죠?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처음이라 제가 이런 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니까. 레드썬 막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채무는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는 상담인데 네, 희철 씨께서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연애를 길게 못 한다고. 네, 전 크게 사는데 고민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돼요.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녹화 같은 거 할 때도 뭐 10시에 시작을 해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뭐 오후 6시에 끝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6시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진짜 재밌게 촬영해요. 근데 6시 넘어가면은 완전 이제 시간 약속 어긴다고 깡패야 되는 거야. 약속한 건데 그게 갑자기 틀어져서 안 나오게 되면은 악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나 김철 싫어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짜증나서 안 하는 게 내 성격에 맞지. 아씨 하기 싫다고 아 짜증나 으아 짜증난다 이래버리면 그냥 아씨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림하는 거 하고 싶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이특 씨 얘기 적으신 거 그냥 편하게. 저희 부부 관계 개선 프로젝트 13년 차 부부의. 아 근데 저는요. 저는 지금 희철이가 가장 한번 자기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네. 굳이 뭐 그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연예인은 항상 좋은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를 힘들어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왜냐면 그게 연예인의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이특이 아닌 제 본명 박정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희철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말을 하지 말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재밌게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나를 좀 덜 보여줄 수 있으려나?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눈을 감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 같았으면은 뭐 두서없이 하나 둘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이유는 그냥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봤어. 아니 괜찮아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대부분 다 무세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많이 힘든 게 원래 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냥. 오, 나 못 듣겠어. 너무 마음 아프다. 되게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거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 내가 이런 거 오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하고 희한한 게 약간 문 열 때부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 자신이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힘든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가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제 사무실에서 큰 형이고 리더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널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너를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어도 리더십이 있는 척을 해야 됐고 강하지 않아도 강한 척을 해야 됐고 나는 특이가 있어서 진짜 다행 중에 다행. 그리고 특이가 나보다 9일 빨리 태어나서 7월 1일생이거든요 내가 7월 10일생이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야 하는 게 내가 7월 1일생이고 특이가 7월 10일생이라서 내가 리더가 됐으면 우리 팀은 망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됐으면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아 형 다행이다. 나야 당연히 리더도 아니고 특이는 그래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걸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특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야,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예전에는 내 탈출구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하나 둘씩 지쳐가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촬영을 하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어디인가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